자, 이번에 의자매, 의자매. 네. 이게 뭡니까? 수영장이에요. 아. 수영장. 휴가를 못 가가지고 언니랑 같이 우리 하루라도 빼서 잠깐이라도 수영장 갔다 오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요. 사진 안에 또 있죠? 또 네. 있어요. 이건 뭐예요? 아, 이게 장윤정 씨 결혼이고. 아, 네. 장윤정 씨랑도 친하시구나. 밑에는 정준하 씨의 뮤지컬 보러 갔었어요. 정준하 씨의 또 마수에 걸렸군요. 네. 저는 워낙에 친하니까. 아, 그래요? 가실 때 항상 어디 같이 다니시나 봐요. 네, 좀 그런 편이에요. 서로서로. 어쨌든 아직 시간 때 안 된다 보다. 우리 홍진영 씨랑 사실은 약한 편은 아닙니다. 뭐가요? 조금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약한 뭐야? 편이 아니죠. 뭐가 이런 게. 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처음에. 두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. 언니가 저를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. 그쵸? 네. 명절 특집을 뭘 찍었는데 저는 언니한테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니는 제가 인사한 걸 못 본 거예요. 인사. 그래서 그첫 인사했어요? 네, 언니가 빈정이 상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이휘재 씨가 하는 그치. 케이블 TV에 저희가 같이 고정 출연을 했었잖아요. 같이 하는데 이 친구가 눈치를 챘던 거예요. 자기도 불편했고. 네,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언니 저 미워하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풀렸어요. 아무래도 쿨하게? 네. 술 한잔 했습니까? 둘이? 아니요, 그냥 풀리고 그 다음에 술 한잔 한 그럼 그 술 한잔 하면서 확 결정적으로 훅 친해진 거예요. 제가 술 잘 먹게 생겼잖아요. 오, 완전. 네. 근데 언니가 저를 말 술 먹게 생긴 거 안 거예요. 아, 저런. 아니, 그래서 언니가 계속 술을 먹이는 거예요, 저를. 네. 그래서 그냥 아예 일부러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데 안에서 토하면서 먹었어요. 어머, 그러니까. 그래서 그 뒤로 언니가 술을 안 먹였어요, 네. 저를. 아, 저는 술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도 한 잔을 먹었는데 온몸에 지도를 그리더라고요. 빨갛게. 그래서. 야, 큰일 날 뻔했어. 네, 그래서 제가 너 술 못 먹니? 제가 이랬어요. 했더니 아니 언니 날 잡으면 먹어요 이러더라고요. 어. 그래서 그래 그럼 날 잡고 먹으면 그러면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줄게.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줄게.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줄게 했는데 술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영아 우리는 만나면 술 먹지 말자 그랬죠. 근데 사실 두 분들이 첫인상 별로인데 굉장히 친해졌잖아요. 근데 연예계 생활하다 보면 첫인상이 별로인데 친해지는 경우도 있죠. 있어요. 맞아요. 있죠. 네. 저랑 이성미 씨도 사실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. 네. 저는 일단 키 큰 애들은 싫어해요. 저는 처음에 네. 김은국 씨하고 제 흥구가 그랬어요. 왜냐면 나이가 똑같아요. 네,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나이가 같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서 아빠, 딸 같은 뭐, 야, 흥구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김은국 씨한테 막 하는 줄 알고 왜 그러세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랑 동갑이에요? 그랬더니 되게 많아 보이는데 내가 많아요? 그랬거든요. 근데 되게 싫어하면서 야 사람들 많은 데서는 그냥 좀 존칭 좀 써줘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는 척 잘 안 해요. 여봐요. 아니 조그만 여자가 사람 있으라 없으라 야 홍구가 오늘 내가 돌아버리겠다. 아, 저는 이성미 언니는 기억 전혀 못 하실 텐데 그 예능 프로 고정을 같이 했었어요. 그 제목이 내가 키워줄게라는. 아, 알아. 그때도 맨날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대기실에서 있으면 보통은 프로그램에선 그렇게 좀 땡땡 거리셔도 대기실에서 좀 잘해주시잖아요. 근데 성미 언니는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하시고 대기실에서도 맨날 뭐라고 하셨어요. 키큰 누나 싫어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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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홍진영 씨, 신지 씨한테 섭섭했거나 뭐 이해 안 갔던 적 있었어요?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람을 사귈 때는 상대방한테 뭘 바라고 만나진 않아요. 그래서 바라는 게 없으니까 섭섭한 것도 없는 거예요.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? 예? 네? 카메라. 카메라 놀이. 네, 카메라. 아니, 카메라 지금은 카메라 감독님한테 있는 네. 거예요. 홍진영 씨는 문제가 뭐냐면 7번 카메라 감독님이에요. 다 자기 애인이라고 생각하더라고. 홍진영 씨 마이크 체크할게요. 그럼 우리 보통 예, 수고 많으십니다. 마이크 체크 이유재입니다. 이렇게 하잖아. 네. 마이크 홍진영 씨 마이크 체크할게요. 마이크 테스트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야다. 근데 그 앞에 음향을 체크해 주시는 음향팀 그 오빠가 와 계시잖아요. 네. 그 오빠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마이크 체크하니까.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. 네. 네. 음향하시는 분들이 홍진영이 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그래가지고. 데프콘 홍진영 어때요? 예? 예? 어? 아니 근데 이쪽 분위기가 지금 저도 이게 뭐 형돈이하고 저하고 그 분위기 같아요. 제가 오히려 형돈이 많이 모시거든요. 저 뺀지 먹었어요 지금?
퇴짜 먹었어요? 누구한테? 아니야, 아니야. 데프콘? 아니죠? 응. 오빠가? 넌 오빠한테 과분한 여자인데 오늘은 아니야. 어, 그냥 이렇게 가자. 혹시 두 분 제일 고마웠던 점, 신지 씨. 뭐라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좀 하고 제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잘 안 먹을 때도 많고 막 이런데 진영 양이 이제 제가 언니 밥 먹었어요? 전화 와요. 그러면 아, 오늘 별로 생각이 없어서 안 먹었어. 그러면 음식을 다 시켜서 자기가 계산을 하고 그걸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켜요. 좋은 동생이다. 그러니까 제가 먹을 수 있게. 그리고 먹고 다 먹은 그릇을 찍으라 그래요. 그래서 보내달라고 할 뭘 정도로. 뭘 먹이는구나. 뭘 먹여요, 저는. 아, 저는 언니가 정말 마음이 깊어요. 그래서 진짜 자기 사람들을 되게 잘 챙겨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첫방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제가 뭐 첫방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방송을 보고 언니가 연락을 해줘요. 모니터링을 해줘요. 왜? 내가 뭐가 불편한지 아니면 내가 뭐가 안 좋은지 이런 거를 정말 얘기를 해줘요. 세세하게. 혼자 다짐하는 거예요? 누구한테? 한번 결심하고 손을 흔드는구나. 감독님들 속지 마세요. 예, 감독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혼자 그러면 버릇이에요. 네. 자, 이어서.